퇴근길 대전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입니다. 갑자기 승객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버스 좌석에 앉은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이를 확인한 운전기사가 버스를 급히 세우고 뒷좌석으로 달려갑니다. 버스기사는 승객들과 함께 여성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었었고요. 환자분께서 온몸이 경직이 되고 숨을 안 쉬는 과정이어서 제가 이제 숙지하고 있었던 심폐소생술을. 그 사이 다른 승객은 119에 신고합니다. 심폐소생술은 1분 넘게 이어졌고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버스기사는 여성이 의식을 다시 잃을까 팔과 다리를 주무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회사에서 분기별로 받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렇게 쓰일 줄은 버스기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기도 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호흡을 돌아올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발빠른 대처로 60대 여성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캄캄한 도로에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이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솟아올랐지만 어쩐 일인지 운전자는 내리지 못합니다. 잠시 후 지나던 시민 3명이 차로 달려듭니다.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한 시민이 어딘가로 가더니 쇠파이프를 구해와 유리창을 내려쳤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빨리 나와, 빨리! 쇠파이프로 창을 치는 소리에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운전자가 문을 열었고 한 시민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차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방호벽에 차량이 부딪힌 그런 사고예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가속 페달에 발이 올라가 있었나 봐요. 운전자가 탈출한 뒤 소방대원이 도착해 불은 1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손등에 화상을 입은 것 외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불에 심하게 그을린 차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운전자를 구한 한 시민은 아버지 같은 분을 살려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또 저희 아버지 뻘이셔가지고 더 약간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60대 운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진 신호를 받은 차들이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신호를 위반한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경차 한 대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차량은 뒤집힙니다. 이를 목격한 인근 공사장 작업자들이 다급히 뛰어오고 시민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경차는 바퀴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래 사람 기사가 있겠다 싶어갖고 달려가서 그 기사분한테 진정을 시키고. 이렇게 모인 시민은 10여 명. 차량 주변을 에워싼 시민들은 힘을 모아 차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디비제 갖고 있길래 이제 원인치료 시켰죠. 그러니까 다행히 많이 안 다쳐가지고 힘을 써야지 사람이 죽어간디 얼른 빨리 복귀하느라고 혼났죠. 이제. 뒤집힌 차를 바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가 차량 아래에 깔렸는데 주변 시민들이 차를 들어올려 아이를 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사람들. 진정한 시민의식이 빛나는 순간들입니다.